할아버지들 아니겠냐. 아, 군웅 할아버지들. 아, 넘겨들도 우리 안땅기주 개겨들도 영실들 베껴보자고 들어온 할아버지들 아니냐. 아, 그래 오늘. 아, 오늘 한번 영실 군웅님들 잘 대접받게 군웅 할아버지들 잘 놀아보내 들아. 예. 우리 안땅 기주 오늘 타살 군에게 넘겨고 벗겨보고자 하니, 아, 그냥 우리 기주가 왜 칼만 보면 이렇게 눈구녕이 돌아가가지고. 계량이래. 어디 아버님 옷을 끊어보겠다고 그랬더냐. 오늘 너희 가문에서 무등에서 들어서고 묻어들던 군웅씨들이 이렇게 해서 너무 넘나들어서. 군웅이 뭐냐? 피 흘리고 한매치고 죽은 귀신들. 그래서 타살 칼에다가 이렇게 풀어내고 눈 뒤집어져가지고 타살칼로 얼러내고 털어내던 군웅 할아버지들. 네. 벗겨내지를 못하고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네. 우리 안땅기주가 아주 눈이 돌아가가지고 제정신 아닌 짓거리하고 술만 처먹었다 하면 아주 우리 기주가 그렇게 인간 생명을 하찮이 여겨가지고 기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네. 응? 마음이 멍울진 거 오늘 인간의 한 맺힌 것도 풀어내고 제천에서. 네. 다시는 허튼 짓거리 안 하게끔. 네. 우리 군웅 할아버지들이 도답을 지낸다. 오늘 이제 우리 기주 몸에 있는 존재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벗겨내 볼 거야. 제가 일단은 개가 들고 자꾸 우리 기주가 정신 헷갈게 다 돌게 만들어줘. 칼 보면은 눈 돌아가게 만들고. 어, 지금은 술 끊어서 망정이지 술 처먹었을 때 얼마나 개망난이었어. 안 그래? 네. 어? 죽이네 사네. 내가 죽네 네가 죽네. 네. 엄마도 엄마인데 오늘 들어와 보니까 말도 못해. 네. 자기 저기 뭐야 사촌지간 중에서 자살한 건 누구야? 외삼촌. 외삼촌이야? 네. 엄마 형제네? 네. 엄마 집안이 윗대로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성종들이 다 싸나워. 어? 엄마도 아주 독하게 말할 이유 말할 데가 없고. 네. 아주 오늘 다 벗겨내갖고 누군지 찾아볼 거야. 응. 이런 나이는 아이디 엄마한테 안 일어나. 내가 10년 낳고 팔짝 꼬였어. 어? 친정 엄마가 들어오는데 이 양반이 아주 성정이 보통이 아니었네. 어? 상처 많이 받았겠네 우리 기주가. 어? 모진 말도 많이 하고 들어와가지고 한단 얘기가 내가 니 년 넘고 팔짝 꼬여 써있냐나 이러다가. 왜 너까지 무당됐다고 설쳐. 딸내미가 무당되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고소 그렇게 하고 당신이 걷어보겠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 딸내미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전 막 이게 완전 이게 묵기라고 할 수도 없고 신기라고 할 수도 없고 애가 어렸을 때부터 해가 딱 하니까 엄마가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표시도 지어보고 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엎어지고 어쩌고 해서 주당 맞아갖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고 분통해 죽겠다는 거야. 그랬더니 니 년이 어딜 가가지고 아! 무당이야 있다고!
솔직히. 이제야 저자 다 떨어놓고 여기까지 견디러 와서 좋단 꼴이에. 생전에 딱 후회되는 거 두 가지면은 서방 나온 거하고 새끼 나온 거란다. 엄마가 너무 모자 세월을 살았다. 엄마가 너무 불쌍해. 망자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불쌍해. 그리고 사자고에 매여 있다 보니까 악사자에 오가지도 못하게 매여가지고 심벌점 맞고 이것저것 맞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주 삭신이다 두드려 맞은 것 같아.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음식 잘 못 드셨을 건데. 네, 맞아요. 그치. 주당 맞았거든? 네. 시내도 벌전을 때리니까 밥도 안 넘어가고 물도 안 넘어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가신 거야,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다가 넘어지신 거 몰라? 넘어진 거요? 응.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넘어가셨다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성치가 하나 지금. 거기다가 사자에 매어가지고 온몸을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기주가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소화가 안 된다, 엄청. 가슴에 돌덩이 하나 탁 얹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엄마가 그래도 모진 소리 많이 했다고 이제 돌아서야 된다니까 마음에 좀 남아가지고 모진 소리 했던 거는 좀 잊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그래. 엄마가 원체 모질었다. 이제 또 엄마한테 속상했던 거 서운했던 거 다 풀고 저기하고 엄마 저기 뭐야 비몽간에 나와가지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다 마음을 놓지 말고 꿈에다가 엄마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막 이랬던 것도 다 잊으란 얘기야. 예.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응? 예. 눈 다 제껴내갖고 오늘 엄마 모친 망자도 이렇게 잘 한번 풀어내고 이따가 본인이 한번 실어 이렇게 풀어가지고 보내드려야 돼 직접. 예. 응. 이제 본인 조상님들 말고. 예. 왜 조상님들은 우리가 닦아서 대우를 해드리지만. 네. 어? 조상님이 아니라 연고 없는 귀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산용사 네. 본산 장군이 하예반서 네. 오늘 황신한 신에게 성수 장군 아니었냐. 네. 우리 김씨 대주 대주 집안도 조상을 파헤치자마 한도 끝도 없고 파란만장한 집안이로다. 네. 혼야 그래 남자들이 단명인 집안에다가 네. 혼야 집안의 산소 땅까지 다 잘못 건드려서 들어서 산소의 바람에다가 네. 남편 집안의 선산 네. 선산에 건드려가지고 문제 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못 들어봤어요? 산소에 선산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원래 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묘가 아니라 화장을 시켰는지 파묘를 해가지고 이건 파묘에서 들어오는 바람이야. 반드시 있으니까 집에 가서 남편 집안에 확인해. 남편 집안은 산소에 탈라고 바람 나가지고 그 집안에 그렇게 남자들 단명줄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가중의 문제들은 이렇게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장군님 잠시 잠깐 한 거리 문안 들어오셔갖고 이렇게 제쳐내갖고 임시로라도 제껴내고 우리 기주가 조금이라도 육신일신 편안하게 도와보낸다. 최!
아, 우리 정세 개조 정세한 땅의 가문에 네. 신령님이라고 아무리 몰라서 모셨다지만서도 내 모실 때는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이 설법인데 네. 질서인데 그렇게 몰아내지를 못해서 오늘 이렇게 자그만하게나마 네. 이렇게 퇴송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고 한마디 한마디에다가 우리 기주가 모셨던 신령님들 한 분 한 분을 풀어보는 건데 네. 거기 단지에다가 앉았다는 것이 불살문이라고 보셨지만 네. 기주가 불살문이가 앉은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정씨 가문에 어? 친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또 한 분 아니셔갖고 거기 시집오셔가지고 애기 낳다가 돌아가신 분 해산하다가 가신 분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산기라고 그러고 제왕기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혼신이 앉아있으니까 우리 기주가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빠져나갔듯이 아프고 네. 아랫배가 땡겨오고 밑빠질 네. 것 같고 이런 표식을 받았다. 이제 신이라고 거기 주인이라고 앉아있었단 얘기야. 네. 근데 뭐를 이렇게 막 엄청 크게 막 성대하게 차려놓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양반 저 양반은 막 들어온다고 하면서 막 모셔놓은 건 많아가지고 네. 여기저기 신이라고 설치는데 네. 뭐 장군이라고 하는 것도 보니까 아까 다 나왔지만서도 자산한 삼촌이 저기 장군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설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신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으니 네. 이런 허주분들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모셔놓고도 몸이 더 아팠을 것이고 네. 그치? 네. 그리고 더 오히려 멍청해진 것 같을 것이고 네. 감도 막 다 죽은 것 같고 오히려 옛날보다 네. 네. 정신도 멍했지? 네. 그런 흐리멍텅해지는 것 같고 사람이 네. 그런 현상이 그래서 나타났던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퇴송 절차로 밟아가지고 이제 이 양반들 맺힌 거 하나 없이 잘 가시겠는가 이 고배가 잘 풀어지면 잘 가신다는 의미예요. 네. 우리 기주 있잖아. 네. 하,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거기 모셔가지고 자꾸 왕래를 했던 분이 또 들어오시는 건데 네. 거기다가 왕래를 했다는 게 우리 기주한테 할아버지 짜에서 들어오는 건데 좀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셨던 분이 있는 것 같아. 들어봤어? 네. 근데 기주가 자꾸 여기가 막 뻐근해지고 네. 뒷골이 뻐근 땡기지? 이러는 현상이 이게 지금 이 양반이 머리가 다쳐가지고 이게 피가 터지다 보니까 돌아가신 표시인 거거든? 근데 그게 할아버지 형제일신이라고 들어오고 우리 기주가 몰라서 몰라서 저기 한 거지만 신당이랑 뭔가는 잘못 오시면 그래 아주 오만 귀신들 속을 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왕래를 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오늘 여기다가 표식 주던 것도 다 걷어가시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양반들은 지금 기주를 좀 나사가 반쯤 풀린 사람으로 봐갖고 네. 그냥 막 너 왜 그랬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양반들도 황당하고 그렇게 당신들이 막 왕래하고 할 수 있었던 공간들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이러니까 그냥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런 거지 뭐 기주 자체한테 못되게만 너 왜 그랬냐? 막 이러는 건 아니거든? 몰라서 그랬지 뭐 네가 그런 상황이고 좀 기주가 너무 좀 물렀다 옛날에 비해서 네. 인간에 상처받고 그래서 마음이 닫아지고 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 기주가 저기 뭐야 옛날엔 대차고 당차 썼는데 네. 그러지도 않고 성정도 많이 죽어가지고 네. 옛날 같았으면 그런 일도 안 당했을 텐데 네. 이제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 들을 생각 풀리나 봅시다 쉬!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랬잖아? 네. 외할머니 근데 이 집안에 심벌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투자님 끼치셨고 오늘 그래도 들어오셔가지고 대접받고 가시라고 그랬고 네. 보니까 외갓집에도 외할아버지한테도 저기가 한 분이 아니셨다고 그러고 할머니가 그지? 네. 그리고 우리 기주가 네. 오늘 몸을 좀 잘 털어내가지고 나쁜 거를 직접 대를 잡고 다 펼쳐내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몸이 깨어나고 괜찮아요. 나쁜 것을 털어내는 거고 밑으로 빠져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대 잡고 그리고 대답길 안 가고 그냥 내가 공명만 드리면서 한 번씩 빌면